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계속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 옷을 달라, 가방도 달라, 새로 나온 핸드폰도 달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 무엇을 달라. 그것은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100가지 없다고 하면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복잡하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돈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꾸 뭐 달라 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그냥 돈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육 다 포함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달라고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려주시고 가야 될 것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욕심으로 구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뜻한 바 없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기도가 달라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막 구하는데 내가 이걸 왜 구하고 있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듣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욕심대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그 길로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